저는 김정일이 있는 천안함 사건으로서 부중요하고 가마로 떼서 고기가 돌리는데 때가 다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개성 공간에 대해서는요,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함정에 빠져있다고 그러면은 김대중 노무현 무슨 그 임동원 씨 같은 분은 북한하고 같이 접하기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모르지만 이게 유사시가 딱 되면요 그 사람 끌어내려고 하다 큰일이 나니까 증인에도 깨끗하게 10조 아니라 100조 해도 딱 거기다 주심 잡고 등거리를 휴전선에서 해가지고 저쪽을 막 이쪽을 몰아야지 지금 아거나 오락 이빨에 밀고 이 사람 아무한테 막 물리는 건 큰일이고 둘째로 박용옥 차관님 말씀대로요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이 박사 때문에 자꾸 무서워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이제 우리가 계획도 정지됐으니까 저기 그 상하이까지만 폭탄이 날아갈 게 풀어놓으면은 우리나라 사람 아무래도 여기 빨갱이들이 많다 이런 건 극소분자고 6.25 때부터 생명을 간 사람 후손들이요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놀라고 가지만 이명박 대통령 양다리 걸치지 말고 생명을 보고 이 박사까지 얘기해가지고 죽는 사냐 가면요 김정일 종이 호라는 것이 터졌다면 북한에는 김정일 당한 사람 먼저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은요 가지가라고 해도요 북한에 죽을 것 같아서 티베트 그것들 안 먹어요. 한국 사람 먹다 자기는 못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사합니다. 질문이 아니고 박용옥 박사님 같이 그런 걸 해서 대통령이 가서 확 뒤집어가지고 미국 오바마 같은 사람을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배지고 배삭비면 왜 우리는 감사합니다. 그거를 잘 생각해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른 분 한두 분